이 형이 그때 내 기억에 10만 원인가 있었어, 통장에. 밥 줬어. 그건 얘기야. 뭐.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와, 씨, 그러지 못했구나. 내가 진짜 친한 형이고 술을 존나 좋아하셔. 아 진짜? 네. 그리고 나랑 술을 또 같이 많이 먹었어. 저는 술 빼서 재미없는데 오늘 재밌겠다. 오늘은 안 빼는 걸로. 안 빼는 걸로? 부를까요? 네, 한번 부를까요? 광기동거리에 안동거시 3대 36대 선 권혁두! 생각보다 박수가 좀 약해가지고 제가 외로워서 그런 부분이 잘 아시겠어요? 권혁두님 박수! 술 특콤에 이제 게스트로 오셨는데 네. 이제 본격 시작을 하기 전에 선서를 하나 하셔야 돼요. 오, 선서. 이제 또 혁수 형이 아, 제가 볼 땐 이런 게 없었는데 생겼네요. 이게 생길 수 없었거든요. 준비 많이 했어요 오늘. 그동안은 유튜버, 인플루언서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네. 오늘 연예인이잖아요. 그리고 혁수 형 진짜 연예인. 오늘도 촬영한 지 50분 늦으셨거든요. 연예인이라서. 촬영 못 시간으로. 못 시간으로. 아니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왔으면 유튜브에 또 감성에 맞춰야 되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이거 선서를 뭐예요? 한번, 선서를 한번 유튜브 감성이라는 게 있어요? 네, 유튜브에 감성이 또 있죠. 선서 이렇게 해주세요. 선서 성명 권혁수 하나 평소라면 말하지 못해서 고민이나 진지한 이야기들을 오늘 가감없이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. 오 2022년 1월 19일 권혁수. 이야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미? 네, 네. 이거 알겠습니다. 제가 소개를 그럼 말아주고 나 이제 혁수 형에 대해 소개를 해주고 있을게. 오케이. 네, 소개해주세요. 뭐 이름 권혁수. 네. 나이 35살. 오. 86이에요. 그리고 이제 혁수 형의 특이사항이 있어요. 특이사항. 왜? 뭔데요? 서울예대 연극과를 나왔는데. 아 뭐예요? 네.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. 진짜요? 네. 질문. 마음껏. 예대 연극과 나오셨던 것 같은데. 네. 근데 개그맨 시험 어떻게 붙으신 건지. 아 개그맨 시험을 안 봤어요. 개그맨 시험은 안 받고. 뭐 방송국 출신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진짜 소리가 하나 보면 형 뭐예요? 저는 그냥 혁수예요. 여러분이 좀 혁수예요. 형 어쩌다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? 그냥 어쩌다가 오게 됐어요. 맨 처음에 형이 뜨기 시작한 건 SN이죠? 맞아요. SN 데뷔했으니까. 그럼 그렇게 딱 촬영을 했잖아요. 네. 이 약스타가 딱 됐잖아요. 아 무슨 약스타예요?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. 이 바로 떴잖아요. 이약 데스타. 아니에요 아니에요. 그런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오 진짜요? 네 그렇지 않아요. 그럼 언제부터 뭔가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? 가장 많이 이름과 얼굴을 한꺼번에 알린 것 같아요. 네. 호박고구마죠. 아 호박고구마! 저거 그리스 로마신화 있잖아요. 디오니소스? 네. 디오니소스. 그것도 한창 진짜 유행했었는데. 진짜 왜 이렇게 맞죠? 그게 뭐였죠? 그거였죠?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졌으니까 책임져. 네 알겠습니다. 따란당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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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오르페 씨 음악은 정말 대단해. 이 느낌. 이 느낌이었죠. 와 대박. 아 그 기억나네요. 기억나요. 형은 근데 연예인 친한 사람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? 그 궁금해요. 저희는 이 사람이 누구랑 친할까? 막 이런. 오. 제가 가장 빨리 친해진 연예인이 경표. 고경표. 뭔가 저한테 되게 애틋한 동생이에요. 다음에 여기 섭외 한번 밥좀 떠차고 나가셔야 되거든요, 나갔을 때. 돼요?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? 사람이 이렇게 멀어지시는 형 인맥으로 안 돼요. 친한 것 같아. 같이 드라마 하면서 친해진 게 류진열 씨. 오, 개친해요. 막 통화도 하고 그런 사이요? 그렇죠. 자주 봐요. 오~ 이게 은근히 동갑하고 친해지더라고. 아~ 그게 있지 또. 준열이 동갑이에요. 아~ 스윙스.
어 진짜요? 어, 진짜 좋아하는데? 네 연락을 잘 여기 바로 앞이에요 여기 바로 어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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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 거리 맞아요 얘 롤 아이디가 공기동 하트 스윙스예요 진짜요 저 어 진짜로? 네 공기동 너무 싫어하겠다 진짜 공기동 하트 스윙스거든요 아 진짜요? 아 진짜? 네 한번 같이 보자 진짜요? 응 아니 어차피 이 앞이잖아요 네. 잘 아는 술집 있다고 해서 데려오시면 여기를 은근히 여기 안에 술집이 있어 여기 안에 술집이 있어 대박이야 짠 술 먹을 때 형이랑 저랑 잔금 대결한 거 기억나요? 잔금? 어 잔금 대결? 야 이건 찐이야 카메라 돌아가고 있죠? 네 이 새끼 진짜 사기꾼 같아 아니야 처음부터 얘기할게 내가 최근에 차를 바꿨잖아 그래서 오 막 기둥이 막 뭐 차 막 사람들인데 계속 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난 막 사람들인데 어, 이 새끼 부자라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아니다 나 진짜 돈 하나도 없다 너 사실 비행기 있지 아니 사람도 좋아하지 아니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둘 다 통장 잔액을 깠어요 오 다 오픈했더니 진짜 그지야 와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 너가 이겼어? 그러니까 이 형이 월등하게 이 형이 그때 내 기억에 200만 원인가 있었어 통장에 다 합쳤어 그걸 얘기하고 얘기하고 나도 자존심이야 형이 까발리면 어떡해 나 깜짝 놀랐어 야 형 진짜 검소한 형이구나 다음 주에 SNL 출연료 들어와야 된대 자기 빨리 SNL 측에 압박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마 편집해서 수치로 우리란 말이야 하지 마는 게 아니고 하라고 하라고 보내 하라고 어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? 통장 정보 보여주시는 거 아니 형은 제일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비밀번호니까 형 뒤에도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어? 아니 형 씨 잠깐만 어? 뭐 나갔어? 진짜라니까 이 형 자네이 80만 원 있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그 말을 듣게 자존심 연예인 권역수인데 80만 5천 원 나 다음 달에 너네 집에서 자고 가난한 척 좀 그만하세요 형 이제 야 이걸 보고도 연예인 아 저런 연예인이 어딨어 저기 통장 잔고를 보여주는 연예인 자네 그걸 보고도 언니가 나오나? 이거 뭐 지금 한숨 나오잖아. 아, 평시 새끼. 형 그래서 형 오늘 형을 자랑할 만한 소개할 만한 물건을 하나 가져왔잖아요, 형이. 몇 개 가져왔어. 몇 개 가져왔어. 보여줘. 몇 개 가져왔어. 첫 번째. 네. 내 얼굴. 아, 예. 네. 예, 네, 얼굴, 얼굴. 열심히 살 내 얼굴. 빨리 얼굴 편집해야 돼 가지고. 네.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와인을 형이 또 세 번째는 와인을 여기 와인을 진짜 좋아 아 저 와인 너무 좋아하는데 와인 맛도 모를까 봐 싸구려 갖고 왔어요 어떤 맛 좋아하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이게 와인은 어떤 맛이 아니라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 시간 걸려 이거 얘기 다 들으려고 진짜 안 해야 돼 와인은 맛으로 느끼는 거야 칠레부터 시작해서 막 별로 다 나. 감정과 감정. 어떤 나의 정서적 회상. 저 이거 오늘 먹을 거예요 같이? 아이고 당연하죠. 아 오케이. 오케이. 오, 형 근데 그건 알죠. 와인 까는 거. 형 와인보다 와인 잔이 더 중요한 거 알죠? 아 그쵸. 저희 회사에 진짜 좋은 와인 잔 있어요. 아, 진짜로? 네, 진짜로. 형 준비했어요 저희가. 당장. 진짜로? 네 진짜로 와 내가 와인 갈 줄 너 알았던 거야? 네 알았죠 네. 와 쌉소름 네. 야 진짜 이거 얘기 안 했잖아 진짜 쌉소름 야 나 진짜로 나 이거 나오기 전에 내가 오늘 조금 늦었잖아 50분 그만 얘기 아 알았어 왜 늦었냐면은 나한테 소중한 물건인데 한 줄 생각한 거야 나는 거짓말 씨 밥 먹다 늦었다고 했잖아 쌀국수 쌀국수 먹다 늦었잖아 형 정말 신경이네 형 그러면은 그거 잠깐 들고 와인 한번 들어봐봐요 와인 들고 그거 한번 들어봐봐요 자 하나 둘 셋 이게 저희 수산다락방이라는 저희가 하는 그 자사고에서 파는 와인잔이에요 이게? 잠깐만 형 이렇게 포스터가 나갈 거예요 카운트 좀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저희 MD분들이 와서 제가 한번 따봐도 괜찮으시겠어요? 형 이게 다 분리해서 하는 와인잔인데 간단히? 네, 네 형 이게 분리하는 거예요 이렇게
해서 그게 아니라 이걸 한 병에 그게 아니라 잠만 돈 쓰지 말고 이것도 좀 써라 이게 뭐니 이렇게 해서 이게 뭐니 너무 좀 보관 이렇게 용이하게 아, 이거는 파는 거 아니라서 언급하지 말아주시고요 찬찬 너 알아서 해 너 채널에서 해 난 이거 할 테니까 돈 많이 모을까? 5만원 이끄리 와인잔 오늘 하루 6천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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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야 그거 넣는 게 그쵸 오! 와! 와! 아, 뭐야? 어? 아, 형! 아니, 제가 할게요. 아, 와이! 형, 이거 조졌잖아요. 아, 이거 와이 못 먹어, 오늘! 아니, 욕하고 그냥 가면 어떡해! 야, 이거 화장실이니? 아, 아니야. 아, 형, 진짜 주사도 이런다고. 아, 너무 싸. 야. 화장실 싸진 않지. 진짜인 줄 알겠어, 야. 나도 청소할 수 있는 데다 써. 진짜인 줄 알겠어. 나도 청소할 수 있는 데다 쓴다고. 싸잖아요, 형. 오, 그래서, 뭐, 아까 전에 뭐 얘기 하다가 끊겼는데, 저희가 그래서 형을. 어때, 진행을 해. 갑자기 진행을 하고 앉아있어 신하니요 그래서 형을 위한 선물을 살짝 줍니다 아 맞다 그거였지 싼 거면 하지도 마 롤링페이퍼 자 한번 아 제일 싫어 야 태워버려 롤링은 씨 이제 말아먹었다 형 지금 멘탈수록 레이저님 기분 계속 잡아요 그만 좀 해요 아 한번 갖다 주세요 갖다 주세요 네. 뭐야 별건 아니고 그냥 아 진짜 별거 아니네 형이 빵이랑 케이크를 그렇게 좋아한다 어 뭐야 왜 게다가 또 쓰러졌어 형이 데뷔 10년 차 돼가지고 아 나 이런 거 원하지 않았는데 울지마 잠깐만 화재가 한번 울릴 것 같아서 빨리 끄실게요 소환 소환 밀고 가세요 소환 이거 화재가 울릴 것 같은데 형 근데 조금만 빨리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진짜 화재가 울릴 것 같아 비 내릴 것 같아가지고 밑에서 위에서 108배 제가 108배 하고 아니 108배 안 돼 아 너무 좋아 어떡하냐 축하드려요 이거 진짜 자주 오겠다 올려주세요 데뷔 10주년 아~ 오 맛있겠다 여기 이제 맛있는 그거 필요한 거지 아 형 이제 그거 하세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얘기할게 형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? 내가 유튜브 리스트에서 그걸 본 적 있거든? 당신한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어떤 것이었나요? 근데 다 못 고르던 난 정확히 고를 수 있어 내가 2차 뽑았을 때? 시즌 처음 했을 내가 때? 내가 진짜 아, 그거 아니에요 장난치기 진작에 딱 하나 뽑을 수 있는 게 그 네. 있잖아 절대 1위가 있는데 그 변할 수 없는 가치 같아 나는 이미 정해졌고 네. 내가 죽기 전날까지 물어봐도 오 궁금하다 이제 뮤직 그만 깔고 얘기해 주십시오. 아 진, 이게 진 아, 이거 네. 진짜야. 진짜. 아 저희 당황할 것 같아요. 진짜 이거 진짜. 오 진짜 너무. 휴지 제가 드릴게요. 뭐냐면은 내가 너무 바쁠 때 엄마한테. 전화가 왔어. 웃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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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는 게 아니야.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. 진짜 웃는 게 아니라. 진짜 웃는 게 아니야. 너무 바쁠 때. 네. 진짜 바쁠 때. 내가 엄마도 연말이니까 바쁘시겠네 했는데 엄마는 방콕이야. 그 엄마들 개그 있잖아. 아 방콕 아 방콕. 방에 꼭 박혀 있다고. 네. 근데 내가 너 그게 너무 방콕이라는 멘트가 나한테 너무 아 그냥 되게 너무 막 내가 엄마 신경을 너무 못 썼구나. 엄마는 방콕이라고 했던 그 말이. 그 통화 끝나고 나자마자 방콕을 예약한 거 엄마랑. 아. 그리고 비즈니스를 끄는 거 엄마한테 너무 좋은 걸 해주셨던 거. 너무 좋은 방콕에 제일 좋은 호텔 예약하고 와. 엄마랑 둘이 여행 가. 나는 진짜 이 멤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. 엄마랑 둘이 여행 가보는 거. 진짜로. 너 엄마가 너무 소녀인 거야.
여자인 거지 엄마가 아니고. 내가 봤던 뭐 여장부가 아니고 너무 여리고 땡큐 너무 여리고 너무 매워 막, 막 작은 것에 대해 너무 너무 막 감동하고 너무 애기 같고 너무 귀엽고 이쁘고 그래서 내가 너무 엄마 신경을 못 썼구나 살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와 씨 그러지 못했구나 근데 진짜로 진짜로 우리 아들들은 엄마랑 둘이 여행 가보는 거지 근데 왜냐면 그런 게 느껴져 진짜 그냥 둘이 가는 거야 그냥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뭐 의미를 부여하지도 말고 그냥 부산을 둘이 그냥 가보는 거야 너무 진짜 가야겠다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진짜로 네. 진짜 좋은 거 같아 형 진짜 효자네 근데 진짜. 엄마는 변치 않는 가치잖아 아빠가 뭘까 봐 아빠는 게 낫네. 아 근데 나 진짜 몰라 아들들은 비슷하게 아빠가 너무 싫었거든. 근데 그거 알지? 그 노래 있잖아 아버지. 그처럼 아빠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아, 너무 작고 측근하죠. 어 너무 막 측근하지 않아? 너무 막 아빠가 너무 아빠가 태양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전구인 거야. 어. LED도 아니야. 전구 이렇게 막. 야, 쟤 왜 그러는 거야? 오, 야, 왜 그래? 그거 느끼나 보다. 나 진짜 난. 야, 왜냐면은 엄마 아빠가 알 거야. 나 아빠를 너무 싫어했어. 정말로. 아빠가 너무너무 싫었고, 막 보기도 싫고, 대화도 안 되고, 막 이랬는데,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. 아빠가 어떤 무게를 느꼈고, 어떤 생각을 했고, 아, 정말. 엄마도 아빠도 쉽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때 내가 쓸데없이 너무 아빠를 미워했고 엄마를 너무 막 아자자자자자자자자 여기까지 아 진짜 너무너무 효자시다 야 봐봐 야 봐봐 아니 잠깐만 제발 아니 이게 뭐야? 야 그만 야 2년은 끊자